오케이, 제우, 회사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버디 2의 8-1에서는 뭐를 주로 배웠다? 점치사 앞제비시 배웠는데 주 중에서 종류, 뭐뭐 없이 라는 뜻을 가진 앞제비시 배웠죠? 얘는 누구예요? Without이죠. 그럼 양말 없이 라는 표현은? Without socks. Without socks라고 하면 되겠고 Without socks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Without socks의 뜻이 양말 없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 내가 이것만 궁금하다 했습니까? 양말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것만 궁금하면 무엇 없이 그는 그것들을 어디서든 신고 다녔니? 근데 나는 양말 없이가 궁금하다. 언제 양말 없이, 어디 양말 없이, 누구 양말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지 나오겠죠? 왜? 왜 그는 그것들을 어디서든 신고 다녔니? 했더니 양말 없이 왜? 라는 질문과 서로 잘 어울리나요? 왜 그것들을 어디서든 신고 다녔어? 어?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맞나요? 맞을 리가 없죠. 왜 신고 다녔어? 하고 양말 없이 하고 어떻게 어울립니까? 어떤 신고 다녔니? 양말 없이 어울립니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신고 다녔니?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어울립니까? 어울릴 리가 없죠. 어떤 상태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걸 텐데요. 너는 어떻니? 난 행복해, 난 슬퍼, 난 피곤해, 난 졸려. 시작부터 막힙니까? 어디 신고 다녔니? 양말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왜 신고 다녔니? 누구 신고 다녔니? 무엇 신고 다녔니?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언제 신고 다녔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죠. 어떻게 그가 그 신발을 모든 곳에 신고 다녔던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그것들을 어디에서든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어떻게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됐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he wear them? 끝났나요? Everywhere. 여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 안에서 라는 앞제비시 전치사는 Inside 또는 Inside the room 하고 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간단한 앞제비시가 있는데요. 네? 어? Inside the room. In the room.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집 안에서. Inside the room. 응? 그 집인데?
그 집인데? 그렇지. 응? Inside the house 또는 in the house. 뭐 할 때마다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내가? 자 그러면 inside the house가 들어있는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아직 아니군요. 어디 어디에서 라는 전치사는 at이다. 그래서 그 해변에서 at the beach.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inside나 in이나 at이나 because of가 무슨 시다? 앞잡이시다라는 거 학습한 거고요. 자,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 영어라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면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는 because of his smelly shoes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냥 왜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his smelly shoes는 무슨 뜻이에요? His smelly shoes는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his smelly shoes만 궁금하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말고 his smelly shoes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으면 무엇 때문에 그는 친구들을 잃어버렸니가 되겠죠. 걔를 무엇 때문에 그는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의 냄새나는 신발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What did he lose his friends because of? What did he lose his friends because of?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니가 되는 거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왜 잃어버렸니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제비씨 전치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에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다? to 부정사라고 배우고요. to 부정사는 부정하는 말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뜻이 총 몇 가지가 될 수 있다? 네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 win the contest. 오케이. 근데 win the contest 앞에 to를 붙인 말이 여기 보이네요. to win the contest가 보입니다. 읽고 뜻 I want to win the contest. 예, 뜻은 나는 원한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win the contest의 뜻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I want 뒤에 오면 나는 원한다 했으니까 to win the contest의 뜻은 이 뜻이 자연스럽고요.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너는 원하니? 그렇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되겠고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to win the contest가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 영어 버전은 What do you wa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to win the contest. 그래서 네 가지 뜻 중에서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중에서 우승하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며 I want it.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단 말은 똑같은 얘기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것 그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과 어울리죠. 언제 그것 아니고요. 어디 그것 아니고요. 누구 그것 아니고요. 무엇 그것 무엇과 그것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이름 시 명사 적용법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또 to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가 들어있는 두 번째 문장 읽고 뜻.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는 무슨 뜻이다?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 우승해서. 그렇죠. 난 그 대회를 우승해서 행복했었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인데 I want to win the contest는 이 뜻이고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는 이 뜻이다. 그러면 이번엔 똑같이 생겼지만 질문이 달라졌죠. 여기서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행복했니? 그렇죠. 너는 왜 행복했어?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어. 그래서 너는 왜 행복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you happy? Was you는 아닌데 Why were you happy? 너는 왜 행복했었니? Why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했더니 대답이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Okay, w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래 과거형. 그렇죠. 어래 과거형입니다. Why was you가 될 수가 없죠. Was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M is 의 과거형인데 you는 원래는 are랑 썼으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 Why were you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가 또 들어있습니다. 읽고 뜻.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이다? 이것은 그 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 비결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야. 그래서 이거 무슨 시동물이 됐어요 지금? 이름씨입니까? 하다씨입니까? 어찌씨입니까? 어떠십니까? 앞잡이십니까? 어찌씨?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시를 왜 한다 그랬더라? 어떤 씨가 길어져서? 길어져서 뭐? 길어갈 때?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시동물이 된 거예요? 어떤 이거? 시동물? 어떤 비결이라고? 그 대회 우승한 비결. 됐습니까? 이게 그 대회 우승한 비결이야. This is the secret. Secret인데 어떤 secret to win the contest? 대회를 우승하기 어떤 비결? 그 대회 우승한 비결. 그래서 네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이 되면 무슨 시동물이 되는 거라서. 어떤 시 덩어리 되는 거라서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간다. 비결이 영어로 뭐예요? 시크릿. 영어에 여기 있죠. This is the secret의 뜻은 뭐예요? This is the secret. 이것은 그 비결이야. 이게 그 비결이야 했는데 이게 그 비결이야 라고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궁금해하겠죠. 무슨 비결인데? 어떤 비결인데? 아,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한 비결이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럼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겠다? 왜?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그렇죠.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win the 지금 전부 다 to win the contest가 들어있는 똑같은 to win the contest가 들어있는 네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거니까
자, to win the contest가 이와 같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며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름시적 용법이라 합니다. 뭐가 이름시라 그랬더라 내가? 너 누구야? 반지. 이것은 무엇이니? 오케이. 그래서 이름시는 뭐가 이름시라고요? 누구 또는 무엇? 여기에 무엇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예. 여기에서 to win the contest는 뭐뭐 해서 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럼 이거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어찌시 부사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생이 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거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명사처럼 행동하고요. 얘 똑같이 생겼는데 오 얘는 명사지. 오 얘도 명사겠지. 어, what were you happy가 아니죠. Why were you happy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어찌시적 용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얘를 보고는 무슨 시적 용법이라고 그러겠어? 이게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왔다고요? 어떤 시가 기사에서 지금 어떤 시를 중학교 올라가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결? 이기기 위한 비결. 자,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찌. 그래서 이것도 부사적 용법, 어찌 시적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옛날에 다른 친구 하는 거. 그래서 위에 네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로 바뀔 수가 있어서 쓸모가 많아. 쓸모가 많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반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문장 속에서 얘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지가 뭐가 어울리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아요. I like it. I like it. 그래서 그것 자리에 딴 거 집어넣습니다. 밑에. 됐습니까?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게 좋아요. I like to go to the beach. I like to go to the beach. 됐습니까? 그래서 to go to the beach는 원래는 해변에 가는 것, 해변에 가기 위하여, 해변에 가기 위한, 해변에 가서 네 가지 뜻인데 I like 뒤니까 얘가세요. 이게 어울리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만 듣고 싶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내가 그 to go to the bea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like?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배울 예정이라고요? 이거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를 중학생 되면 뭐라고 배운대? 명사. 명사라고요,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요, 뭐. 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살 빼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표현 영어로 하면? I ride a bike to the south. To the so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the south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그러면 얘 대답은 너는 무엇을 자전거를 타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너는 자전거 왜 타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왜? 왜 너는 자전거를 타니가 되겠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ride a bik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표현 읽고 뜻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제 뜻은
그렇죠. 그러면 to go to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자전거를 타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ride a bike?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그래서 얘를 무슨 시제용법이야? 그렇죠. 어찌시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읽고 뜻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의 뜻은 이것은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입니다. 그러면 to go to the bea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이것은 어떤 버스니? 그렇죠. 그것은 어떤 버스니? 그것은 무슨 버스니?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무슨 색? What color is 무슨 this? 버스? What bus? What bus is thi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bus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What bus is this?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중학생이 되면 to 부정사의 형용사 형용사 어떤 시제용법이다. 그치 지우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러면서 막 배우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뜻은? 신난다. 그 해변으로 가서 자, 해변에 가게 돼서 너무 신나. 그래서 to go to the bea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왜 너는 신나는 거야?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신이 난 거야?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excited?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제용법이라고 그런다? 부사 어찌 시제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중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